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너무 기다려집니다. 네. 이 자리가. 사실 또 이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네. 이창구 선임이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듣고 싶거든요. 궁금해. 그러니까요. 자꾸 보고 싶어. 네, 또 미래에셋증권의 괴물. 제가 처음에 사실 이창구 선임님 만났을 때 혹시 별명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머니몬스터라고. 머니몬스터. 제가 처음에는 뭔가 안 어울리는 데인데 지금 어울려. 이제 어울립니다. 그런 의미였던 네. 거죠. 수익률 네. 괴물. 수익률 괴물. 네. 수익률 몬스터. 예, 네. 수익률 1위. 오늘 시황을 또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솔직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요. 중국 중시가 이제 상해 종합이 0.33% 하락했고요. 네. 심천 역시 0.57% 하락했습니다. 반면 홍콩 H가 1.5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0.27% 상승, S&P 500이 0.71% 상승, 나스닥이 1.31%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요약은 웨이백홈입니다. 웨이백홈. 네. 그 스파이더맨.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왜 웨이백홈인가요? 사실 지금 좀 전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네. 미국의 전략가들도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네. 경기 침체다, 네. 아니다. 네. 이런 의견들이 갈리고 있고 뭐 저희 매니저들 역시도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요? 올해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아, 그렇죠. 네, 그 전 세계로 뿌려져 있던 달러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로 달러 공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각국 정부와 뭐 수합 시스템도 가동하기도 했고 달러들이 미국 밖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웨이백홈 달러가 집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돌아온다 미국 네. 시장으로. 네. 그건 이제 강세론자 쪽이네요.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맞죠? 뭐, 네. 일단은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저 많이 이제 언급 주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5년물 국채 금리가 2.57%, 30년물이 2.54%로 0.03%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주로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2.46% 정도 되는데 네. 그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8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한 약 0.3%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미국이 좀 더 안전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상당히 좁아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단순히 한 번 올렸을 뿐인데 여기까지 좁혀졌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다음 FOMC에서 5,6,7 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역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장단기 금리차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긴 하겠습니다만 중국과의 금리 차이는 우리는 꼭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사실 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랑 좀 많이들 비교하시거든요. 그간 우리는 장기간 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에 비해서 주식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조금 더 높으면 그런 그 마진이 남기 마련인데요. 이로 인해서 배당주들의 가격 조정이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금리가 낮았을 때는 이 미래의 그 가치들을 더 많이 끌고 와서 멀티플들을 상당히 후하게 쳐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진짜 가격이 하라니까 배당주들도 사실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맞아요. 그런 구간이네요 지금 맞아요. 또.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사실 네. 지금 은행별로 미국의 월가에서 의견이 계속 다르긴 합니다만 네. 제가 주목했던 거는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었는데요. 네. 그 6월과 7월 빅스텝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빅스텝은 네 50bp 0.5%씩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50BP가 가면은 사실 많이 성장주들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성장주의 멀티플이 줄어드는 것도 걱정은 해야겠지만 이제 국가별로 자산 배분을 하실 때 사실 중국의 채권금리와 미국의 채권금리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중국 포션을 상당히 줄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에 반면에 환율은 다행히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위안화 환율은 많이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엔화가 달러 대비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현재 달러 인덱스는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 3% 정도 강하다는 얘기인데 엔화는 좀 약하고 위안화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 차이는 없는데
환율은 아직 반영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고정 환율제라서 버티고 있는 걸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조금 저도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이 되면 성장주의 밸류가 꺾이니까 시장 침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선임께서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선호가 나오게 될 거고 해외로 나갔던 자본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장에는 수급적으로 좋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더해서 만약에 50bp의 빅스텝이 온다. 지금 일단 25bp 금리 인상은 시장에 영향을 거의 안 받았는데 만약 50bp 빅스텝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는지. 네, 일단은 현재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미리부터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금리를 올리고 나서 반영하기보다는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채권 가격이 금리가 빅스텝이 나오기 전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별다른 반응은 없겠죠. 지만 그 전에 시장에서 반영을 안 했다라고 하면 조금의 충격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비트코인 가격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그거랑 플러스로 환율을 상당히 민감하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지만 각국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는 그 환율에서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환율 지표도 상당히 참고하시면 어느 국가의 자산 배분을 하실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의 흐름을 또 환율로 체크를 하신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테슬라가 또 버크셔를 역전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 대표주로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었는데 네. 가치주 대표주자 버크셔, 그 성장주의 대표주자 테슬라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어제 주식 배당 이슈로 YTD가 18% 상승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버크셔가 14%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가 4%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의 YTD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이요? 네. 이 얘기는 제가 그간 가치주가 앞서 있을 땐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성장주가 조금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투자 전략을 가진 그 매니저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성장주의 포지션을 늘려나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비트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성장주의 어떤 상승의 그 지표로 비트코인을 이용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인 자산이 주식 자산보다 더 고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고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네.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 성장주의 변동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주, 성장주, 코인 순으로 리스크와 리워드가 크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성장주보다 더 고위험 자산이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은 성장주 포지션을 늘려보자.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중요한 의견 주신 것 같고 네. 저 역시도 사실 이번에 최근 연초에 조정 구매에서 이더리움 가격을 매일 추적하고 이더리움 시장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온도감을 체크하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온도 계획들이 있으면 좋아요. 뭐 CNN Fear and Greed Index나 뭐 PIX 지표나 아니면 최근 장에선 이더리움이 굉장히 직접적인 지표가 됐었고요. 매매 트레이딩 타이밍을 거의 완벽하게 가르쳐주는 지표였고 그런 것들을 시장 대응할 때 활용하면 좋은데 아마 그런 부분을 이창호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공감되는 의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 뭐 테슬라가 버크셔를 역전했다고 해서 테슬라를 뭐 마냥 담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1000조에서 1100조 가까이 되잖아요. 보통 많이들 애플이랑 비교하세요. 뭐 고 이제 스티븐 잡스와 앨런 머스크를 비교하는 것들도 많은데 애플이 이제 2500조가량 형성을 하고 있으면 테슬라가 전 세계 1등 회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한 2배나 2배 반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연평균 수익률은 생각보다 아쉬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매니저들이 가장 고민하고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특히 저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제2의 테슬라를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테슬라. 네, 맞습니다.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네. 사실 저는 성장주를 고를 때 이제 기업보다는 산업에 좀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산업이 조금 더 성장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있기 전에 전기차 산업이 확장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그러니까
그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 닭이 먼저냐 이런 이제 논쟁일 수도 있긴 네네. 한데 테슬라가 전기차에 불을 붙였는지 네. 전기차가 올 수밖에 없어서 테슬라가 성공한 건지 뭐 이렇게 있지만 아, 결국에는 이 이후에도 성장 산업은 존재하기 마련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걸었던 발자취들을 잘 오버랩 시켜 보면 네. 또 다른 성장 산업에서 제2의 테슬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힌트를 드리면 제2의 테슬라가 될 산업 분야.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비유를 드리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관상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텐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 예 맞습니다. 그 대사도 정말 유명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정말 유명하죠. 예. 예. 아주 좋아합니다. 예. 방금 대사 하셨을 때 앨런 머스크가 예. 오버랩이 됐습니다. 아. 예.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송강호 네. 이제 배우님께서 하셨던 대사 중에 네. 그 바람을 봤어야 되는데 파도만 봤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 파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시대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세상의 변화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내 자산을 어디에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이 변해가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주식 투자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산업이 조금 더 재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0년대 PC, 2000년대 인터넷, 2010년 스마트폰 그리고 2020년대 뭐 전기차라는 키워드는 상당히 강타를 했지만 네. 앞으로 주목할 곳은 슈퍼 앱일 것 같습니다. 슈퍼 앱? 네. 슈퍼 앱이 뭐예요? 새로운 키워드 나왔죠. 이런 걸 잘 들어야죠. 슈퍼 앱 네, 설명해 주시죠. 슈퍼, 앱. 네, 슈퍼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커머스나 뭐 패션 온라인 커머스 그리고 뭐 등등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느끼는 거는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패션이라고 해서 옷만 파는 건 아니고 뭐 코스메틱으로도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네. 반대로 뭐 우리 한국에 있는 대형 이커머스 회사 1등 회사도 점점 더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뭐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도 점점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이 스마트폰 위에 있는 앱이 인간의 편리성이나 뭐 재미 여러 가지를 추구를 하는데 네. 산업의 경계가 더 많이 허물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동남아에서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앱이 뭐 그랩 같은 경우도 네. 뭐 처음에 택시로 시작을 했다가 네. 뭐 배달도 시작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점점 더 많은 서비스들을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네. 더 많은 서비스들을 성공시키는 회사, 그 슈퍼 앱을 가지는 회사가 조금 더 테슬라가 갔던 궤적을 그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이 필요한가요? 네, 더 쉽게 우리의 생활을 실제로 바꿔주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온라인 베이스든 오프라인 베이스든 실생활을 바꾸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산업에서 1등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인기가 있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다른 서비스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회사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네. 분야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조금 그런 네. 냄새가 나는. 네. 사실 다들 뭐 미국 주식 많이 하시니까 뭐 네. 종목 몇 개를 언급을 드리면 네. 미국의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팔란티어. 인공지능 베이스로 출발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으로도 진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확대되는 서비스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그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그 AMC 엔터테인먼트, AMC 그 엔터테인먼트 밈 주식으로 또 유명했던. 그 실버 무슨 마이닝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런 케이스 아니죠?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 건. 저희도 그 매니저들이 주식 종목들을 판단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이 AMC라는 영화관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변신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예 제가 느끼기에는 네. 혈액형을 바꾸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확률이 되게 떨어지는 말인 그렇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슈퍼 앱이라 하면 네. 기존에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던 전통 기업이 아니고 신생 기업이고 IT 베이스로 조금 더 변신이 수월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개발자 베이스의 회사들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금융업에서는 뭐 두나무나 토스가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더 확장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커머스에서는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네.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들. 국내의 국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미국 주식을 찾아보실 때도 네. 이들의 IR 자료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가 되고 확장이 아. 되느냐. 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분별하게 약간 혈액형을 바꾸는 게 아닌 약간 변신의 어떤 기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좋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슈퍼앱. 아, 왜냐면 또 수익률이 또 독보적인 괴물이라고 하시니까 이 단어 하나가 또 와닿네요. 또 희한하게. 약간 낯선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시장에선 낯선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그게 처음에 되게 어색한데 그걸 시장이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거기 동조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테마 열풍이 확 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슈퍼앱이라는 단어 좀 신선하잖아요. 이런 거 시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나를 너무 두근두근하게 만듭니다. 두근두근하게.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을 장악할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기존의 카테고리 킬러였는데 다른 카테고리까지 먹을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IT베이스에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네. 조금 재밌게 찾아봐야겠네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어가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예시를 더 찾게 되면 계속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또 오늘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필립스 곡선입니다. 혹시 필립스 곡선 들어보셨을까요? 필립스 곡선이요? 네. 못 들어봤습니다. 네, 좀 전에 아까 서두에 뉴스 전해 주실 때 전략가 한 분도 좀 비슷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반비례한다라는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저물가를 유지하다가요. 최근에 7.9%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고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실업률은 코로나 때 14%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 3.8%까지 하락했습니다. 정확하게 필립스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다. 네. 네, 이 얘기는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6, 7월 빅스텝에 힘이 더 실리는 의견이고요. 네. 저 역시도 많은 확률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을 하고 실업률은 하락을 했다. 네. 자,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네, 필립스 곡선이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환율을 조금 언급해 보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환율이 그 국가의 자산 배분을 하거나 투자하시기 전에 많은 힌트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엔화가 좀 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라 하면 그 통화 중에 달러 다음으로 좀 안전 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취급을 했는데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엔화도 약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러한 근거들을 삼아서 저는 성장주의 포지션을 늘리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장주. 네. 그래서 엔화에서 네. 그런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원달러 환율 10년으로 늘려서 보시면 2008년 이후 사실 1200원 위에 있던 포인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기간이 1200원 위에서 오래 머문 적이 많이 없는데 이번에 1200원 돌파하고 1220원 쯤 계속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원달러 환율이 어디로 가는지가 한국 비중을 늘리실지 미국 비중을 늘리실지 결정하는데 많은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환율이랑 뭐 연결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블랙록이 재밌는 의견을 하나 줬어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네. 세계화가 종말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줬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계화가 종말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뭐 좀 개별적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정권 하에서 뭐 보호무역이 조금 보이는 듯했지만 네. 이번 전쟁이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는 세계화라 하면 분업화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들은 석유를 수출을 하고 아시아 국가는 석유를 수입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소비재 국가인 미국과 유럽에 수출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아가 이제 공장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나뉘어지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경제 블록화 내지는 좀 더 나가면은 뭐 보호무역주의가 뭐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는 너무 나간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세계화의 균열은 조금 발생했다. 요 정도로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이번에 에너지 때문에 또 타국에 너무 의존적인 모습이 좀 보이면서 거기에 또 자국이 또 타격을 너무 크게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또 의견이 좀 나왔나 보네요. 이제 네. 예, 세계화가 그렇죠. 좀 그래서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조금 치명적인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석유라는 에너지원과 또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팔 수 있는 수요가 있는 시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은 소득이 높고 인구는 중국보다는 적지만 또 중국은 말 그대로 소비 시장이 큰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소비와 생산이 조금 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좀 얘기일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이제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미 뭐 테슬라나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만 그 이외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중국 서비스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인터넷은 분리된 환경이라서 그 인터넷 베이스에서는 분리된 환경이 이미 적용되고 있지 않나. 네. 네, 그게 좀 더 다른 산업으로 퍼질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시간이 날아가요. 왜 그러지? 시간이 날아가. 내가 하지 말아야겠어. 처음에 내일 할 때는 제가 뉴스를 5분 내로 줄이겠습니다. 예, 공약입니다. 왜냐면 이창구 선임이 오실 때 내용이 더 많이 많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시간이 참 그렇네요. 네. 내일은 제가 좀 줄이는 걸로. 예, 그러니까 내일 좀 많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한 의견 같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도 잘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채파고님과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의 어떤 다른 어떤 투자 방향성이나 방법론이 또 다르잖아요. 또 살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내일 어때요? 내일. 아 좋죠. 내일. 네. 짧은 디스커션. 네, 짧은 네, 디스커션. 좋습니다. 야, 내일 아주 특별한 시간을 모시도록 저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네,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시고 내일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하세요. 2부 이남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